자, 신항만. 자, 서핑보드 타는 분들, 서핑보드를 많이 즐기고 계시네요. 잡은 고기입니다. 아이고, 무겁다, 무거워. 아, 다 무겁다. 오늘 많이 잡았다. 무겁다, 무겁다. 어이구. 와, 다 많다. 이거 대구리 한 센치 한번 재봐야 됩니다. 네. 대구리 센치. 아, 이거 조금 고생하셨어요. 어, 50, 크네. 55가 넘을지. 55? 60이 넘을지. 넘을지. 아이고. 깜짝이야. 쇼를 합니다. 쇼를 합니다. 오늘의 조가입니다. 와우. 우와. 일찍 오셔서 다 잡았네. 오메, 많다. 오메. 이거 옥수수 크다, 이거는. 네. 와. 완전 크다. 예. 와서 담아가요. 와, 이것도 나눔해 주신다고. 오늘은 신안만 도보방파제. 오늘 바람 북동풍입니다. 북동풍에 날씨는 구름이 좀 끼었습니다. 물때 자체는 오늘 열한불이죠. 열한불입니다. 때는 좋습니다. 때 좋고 바람도 나름대로 좋습니다. 날씨가 약간 흐려서 문제지 조금만 더 맑으면 좋겠는데 구름이 약간 꼈습니다. 그래도 뭐 전체적인 조건은 좋습니다. 지금 이 정도면 뭐 날씨 조건이 나쁘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열심히 기다려서 수공 한번 펼쳐보겠습니다. 자, 캐스팅 놀이끼리 하이쇼 됐습니다. 천천히 히트! 그렇습니다. 히트! 자, 히트 막 끌어올립니다. 강제로. 자, 테드로파드 넘기기. 자, 축하합니다. 안수하셨습니다. 자, 신항만 저, 아, 훌쩍 고수시네. 바로 걸어버리시네. 자, 제가 이거 아이고야. 야, 70 나오겠는데. 야, 이거 70 나오겠어. 한 70 나오겠어. 기록공이야. 와. 난 저절로 뛰어서. 야, 완전 대박이다. 아이고야. 안 잡힌다, 안 잡혀. 머리가 얼마나 큰지 안 잡힌다. 와, 왔구나. 우와. 이게 바로 신항만. 어버 숨어입니다. 역시 신항만 고기는 큽니다, 커. 이거 사이즈 이따가 재보겠습니다. 이거 한, 와. 거의, 70 가까이 나옵니다. 자, 막대기 넣어보겠습니다. 자. 와, 딱 크다. 잘 안 가져왔어? 갑니다. 자, 거기 갑니다. 준비하시고. 왔구나. 왔습니다. 기분 좋습니다. 여름에 덥지만 시원합니다. 잡았다. 아, 잡았습니다. 올라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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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간단하게 넘겨버립니다. 아, 또 이쁘다. 아, 싱싱합니다.
걸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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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옵니다. 오, 오, 오. 시원합니다. 솔직히 하니 기분도 시원하고 기분도 주고. 아, 왔구나. 그래서 걸었습니다. 한번 할게요. 와, 곡지카이 뭐 그다나이 그렇습니다. 네. 멋집니다. 네. 올라옵니다. 올라옵니다. 최고, 최고, 최고. 최고입니다. 최고. 네. 어. 어. 좋습니다. 와. 대박. 오자마자 막. 오자마자 막. 바로 걸어버립니다. 어, 잡았다, 잡았다. 오, 아, 잡았다, 아깝다. 아, 아까워라.
당겨주면 뜬방이죠. 외형으로 무거우면. 잡은 고기입니다. 아이고 무겁다 무거워. 아, 나 무겁다. 오늘 많이 잡았다. 무겁다 무겁다. 어이구. 와, 다 많다. 이거 대구리 한 센치 한번 재봐야 됩니다. 네. 대구리 센치. 아, 이거 저분들 고생하셨어요. 어, 50. 크네. 55가 넘을지. 55? 60이 넘을지. 넘을지. 아이고. 쇼를 합니다. 쇼를 합니다. 자, 과연 여기가 낚싯대 한 대가 걸려 있습니다. 낚싯대? 60이 안 넘느냐, 넘느냐. 넘었다. 오, 60이 안 되네. 넘었다. 쫙 안 되잖아요. 네, 넘었네. 61입니다. 요새 대가리요. 딱 대가리 60이네. 나 60입니다. 60. 이거 대가리 온다 치도 60입니다. 이거 잠깐 밀면 61. 예. 61. 61 당첨. 얼마 정리하자. 난 나는 고기 안 가가니까. 아, 차가라, 차가라, 차가라. 몇 개만 가가나. 빨리 손질해 이제. 몇 개? 오늘의 조가입니다. 와우! 우 일찍 오셔서 다 잡았네. 어메, 많다. 미나. 이거 옥수 크다, 이거는. 네. 와, 완전 크다. 예. 필요한 거는 필요한 먹을 수 있게. 필요한 만큼만. 응, 손질해서 나눔해 드리겠습니다. 손질해서 나눔 나눠 드리겠습니다. 손질을 해 드려. 어. 됐어. 많이 잡았어. 진짜 많이 잡았어. 두 분이 지금 뜨고 있습니다. 그래. 응, 떠서 나눔해 드리려고. 싹 먹을 수 있게. 그래가 손질해서 이렇게 안에 손질당한 거예요. 그래? 야, 그냥 밑밥을 먹었네. 밑밥 많이 먹었는가 봐요.